딸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항상 하는 일마다 놀림을 받아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살이 찌면 사람들은 네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할 거야. 만약 네가 살이 빠지면 사람들은 네가 병에 걸렸다고 말하겠지. 네가 잘 차려입으면 사람들은 네가 뽐낸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수수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진지하면 그들에게는 지루한 거야. 네가 유머러스하면 너는 미숙하다고 여겨질 거야. 네가 솔직하면 그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질 거야. 네가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네가 외롭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내가 거만하다고 말할 거야. 내가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너는 게으르다고 여겨질 거야. 네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네가 순진하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네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